박태하 감독이 새로 부임한 포항 스틸러스가 송나 클럽하우스에서 새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포항은 감독과 코치진이 새 얼굴로 바뀐 데다 제카, 김승대, 하창래 등 주요 선수들이 팀을 떠나면서 대대적인 변화와 마주하게 됐는데요. 올해 포항은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요?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동 매직은 과거의 추억이 됐고 이제 박태하우가 닻을 올렸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박 감독은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포항 팬들에게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제가 부임하면서 더 지난해 어떤 그런 영광이나 경기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최대한 빨리 팬들이 지난해 어떤 누렸던 그 어떤 재밌는 축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선수 영입 작업도 빠르게 진행돼 선수단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항은 최전방 공격수 제카가 떠난 자리에 K리그2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린 190cm의 브라질 폭격기 조르지를 영입했습니다. 베갈타 센다이로 인대를 갔던 호날두 허영준도 친정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랜트와 하창래 등 주전 수비수들의 빈자리는 호주 연령별 국가대표를 지낸 아스프로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전민광이 메웁니다. 이 밖에도 왼발의 달인 김동진, 공격 가담이 좋은 측면 수비수 오정원, 몸싸움에 강한 파이터형 수비수 이동희 등 즉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유럽 진출을 노리고 있는 고용준의 팀 합류가 불투명하지만 오베르단과 재계약에 성공했고 이호재, 홍윤상 등 젊은 선수들이 급성장해 탄탄한 전력을 갖췄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준비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빨리 감독님 축하의 노가 들어서 좀 올해 작년에 아쉽게 못했던 K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경쟁력을 좀 갖추고 싶습니다. 김성재 수석 코치, 김치곤 코치, 바우진이 피지컬 코치도 박태하 사단에 새로 합류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포항에서 정성룡, 신화용 등을 지도한 김성수 골키퍼 코치가 다시 포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오는 2월 13일이나 14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펼쳐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릅니다. 감독도 코치도 주축 선수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전통의 축구명가 포항은 빠르고 악착같은 축구를 올해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